여러분 안녕하세요. 텃밭 친구입니다. 아, 여러분 이풀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? 아, 상당히 평범하게 생긴 풀인데요. 아,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고요. 아, 오늘 제가 이 가는잎 쓰이기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아, 이 쓰이기풀은 나물과 약재로 이용하는 식물이지만, 오늘 제가 이 식물 모습을 좀 제대로 이렇게 알고, 이 식물이 하천변에 주로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야외에서 특히 하천 등에서 다슬기나 뭐 고기잡이 또 나물 등을 할때 주의를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. 아, 이 식물이 이제 물가에서는 상당히 크게 자랍니다. 1m 이상 크게 자라는데 여기는 이제 좀 척박한 지역이 돼서 그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. 키가. 아, 이 가는잎 쓰이기풀인데요. 쓰이기풀과의 단연초입니다. 전국의 하천 주변에서 자생을 하는데요. 이 쓰이기풀과의 식물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모시풀이나 거북꼬리, 종깨잎나무, 개모시, 외모시풀들이 이제 쓰이기풀과 식물들인데요. 모두 나물과 약재로 이용하는 식물들입니다. 이 가는잎 쓰이기풀도 어린 수는 나물로 식용하고 전초를 단마근이라고 해서 약용하는 식물입니다. 하천변에 가면 이 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상당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. 이 식물을 제가 이게 만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저기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이 가는잎 쓰이기풀은 줄기 섬유를 이 줄기에 이제 이 껍질을 벗겨서 이게 섬유질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줄기 섬유를 직포와 섬유 재료로 쓰는 식물이고요. 말씀드린 대로 식용과 약용이 가능한 식물입니다. 이 섬유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. 친환경 원단인 네틀 섬유 원료로 쓰는 그런 식물입니다. 이 줄기가 이제 꿀풀과 식물처럼 사각이 졌습니다. 사각이 져 있고요. 이렇게 골이 져 있습니다. 사각 면마다 이제 골이 이렇게 져 있고요. 잎은 마주나입니다. 잎은 마주나고요. 마주나는 잎 겨드랑이에서 또 작은 잎들이 나오고, 그 겨드랑이에서 이제 꽃이 이렇게 개화하는 그런 식물입니다. 이 식물은 이 줄기에 보면은 그 아주 날카로운, 아주 길지는 않지만 날카로운 털이 있어요. 이걸 자모라고 하는데요. 잎 뒷면에도 있습니다. 이거 잘 만져야 됩니다. 잎 뒷면에도 이제 좀 보이고요. 잎 앞면에는 없습니다. 잎 앞면에는 없고요. 이 자모라고 하는데요. 이 자모에서 포름산을 분비합니다. 포름산을 분비하는데요. 이게 피부에 닿으면 깜짝 놀랄 만큼 쏘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고, 그 통증이 한동안 지속됩니다. 식물이기라기보다는 그 벌과 같은 곤충이 능동적으로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여러분 시골에서 어릴 때 산에 가서 그 개암이나 보리수를 따다가 쓰이기 쓰여 본적 있으실 텐데요.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. 쓰이기는 이제 그 쓰이기 그 나방 애벌레이고요. 그 애벌레, 쓰이기 나방 애벌레 몸에 난 털이 그 피부에 닿으면
그 쓰이기를 쏘이는 것인데요. 그 쓰이기도 같은 포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쓰이기풀도 이 자모의 포름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쓰이기풀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었고요. 이 하천변 등에 가면 이 식물이 사랑 키만큼 무리지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. 등산복 같은 그런 바지를 입고 스치기만 해도 그 등산복을 뚫고 쏘이게 됩니다. 제가 며칠 전에 덩굴 별꽃을 소개해드리다가 거기 작은 요 쓰이기풀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만지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좀 눈치채신 분은 보셨을 텐데요. 며칠 전에도 제가 이 쓰이기풀에 쏘였습니다. 상당히 그 통증이 심하고요. 그래서 이 식물 주변을 지날 때에는 몸에 스치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. 그래서 스틱이나 낫 등으로 이렇게 치고 가시거나 발로 밑둥을 밟아서 쓰러뜨리고 이렇게 지나다녀야지 옆으로 이렇게 스치면서 다니면은 이 식물에 쏘이게 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하는 식물이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. 잎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. 골이 깊고 톱니가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두르고 톱니를 두르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제 가는잎 쓰이기풀이라고 하는데요. 쓰이기풀이라고 있어요. 그 원조 식물이죠. 그거는 잎이 좀 둥근 편입니다. 이렇게 가늘지 않고요. 근데 그 쓰이기풀은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. 주로 많이 볼수 있는 게이 가는잎 쓰이기풀입니다.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 식물인데요. 이 식물에 쏘이면은 쏘인다는 게 사실 식물이니까 이그이 자모의 이 피부가 이제 스치거나 할때 그걸 쏘인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. 그 통증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 벌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작은 벌들 쏘인 정도 통증이 됩니다. 상당히 아프고 통증이 오래 갑니다. 그 쓰이기 쏘인 거나 마찬가지예요. 통증이 불에 댄듯또 벌에 쏘인 듯한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 상당히 그 야외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식물입니다. 그러나 이 쓰이기풀과 식물들은 모두 식용과 약용이 가능합니다. 그 어린 순일 때, 이 가는잎 쓰이기풀이 어린 순일 때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요. 약용으로 그 채취 시에는 지금 이제 이거 채취할 때입니다.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용으로 채취를 할수 있는데요. 고무장갑을 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. 고무장갑, 털장갑을 끼면 안 되고요. 이 전초를 여름부터 가을까지 말려서 쓰는데 거품과 화렬, 지통의 효능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고혈압, 수족마비, 류머티스성 동통, 습진 치료 등에 쓰이는 그런 약재입니다. 단마근이라는 그런 생약명을 쓰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그 가는잎 쓰이기풀 요즘 한창 개화 중인데요. 야외에서 좀그 잎을 제대로 알고 주의를 좀 하시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